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이 서산 장항에 위치한, 백반으로 괜찮은 또, 식당에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기내식당. 같이 한번 가보시죠. 책! 자리에 앉게 되면요, 이렇게 물하고 물컵하고 이렇게 다 준비가 되어집니다. 오, 드디어, 백반이 나왔습니다. 오, 이거 뭐, 환상이 장난 아닌데? 맛있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짭조름한데, 괜찮아요. 그냥 뭐예요? 싱싱한 얼굴 좀 보세요. 오. 군침 넘어간다. 군가반도 있네. 김치 딱인데? 아이고. 아, 이거는 오징어. 오징어 젓갈이야, 오징어 젓갈. 이게 뭐지 이게? 응? 아, 이게 뭐일 때야 이게? 쌈장이 이게 우렁쌈인가? 우렁쌈장이네. 밥을 하나 또 가져왔어. 이 쑥갓인데, 오우, 맛있어. 괜찮네. 일단 반찬이 많으니까 한 숟가락 떠놓고 반찬 하나씩 다 먹어보는 거예요. 와, 괜찮네. 자, 이번엔 양념게장 보소. 녹는다, 녹아, 입에서. 와.
없지. 이름 뭐지? 열무. 응? 열무. 열무. 생열무라서. 이게 뭐? 박대. 응? 박대. 저는 물유지 하나만 주시네요. 계란찜. 반찬이 너무 많아요. 와. 장하지 안 되는데? 야, 나 오늘은요. 협찬 장항에 있는, 야, 진식당에서, 오, 죽반을 먹어봤는데, 너무 잘 먹었어, 진짜. 어, 가격, 이 가격에 또. 야, 난 이 쌈장이 또, 우렁 쌈장이 나올 줄은 몰랐어. 와.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생선수는 꼭 한번 들어보시고요. 또, 조마토토이 한번 보나마저 들어왔습니다. 자, 나중에 들어보세요.